내일 이거 100개 쳐보게요. 내일 패치로 조이가 엄청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7레벨 1호를 좀 돌려서 조이 2성만 찍은 다음에 8레벨 가고 뭐 요거를 뭐 노틸 갈리오 같은 걸로 바꿔줘서 8레벨 이렇게 간다든가, 방템은 일라오이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갈리오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현자 추가해갖고 조이 딜을 올려주던가, 이렇게 해갖고 9렙을 밀거나 아니면 조이가 많이 나오면 조이 3성 찍는 형태로 갈수 있는 운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훈령도 버프돼갖고 쓸만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4훈령 베이스에 덱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기도 하고, 현자 빌드업은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패치 때좀 쓰기 쉽지 않을까. 이 다음에 뭐안될것 같으면 그냥 밸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패치 노트를 보고 이렇게 딜을 좀 계산을 했는데요. 평타를 친 횟수 대비 딜이 얼마나 나오나. 사실 여기에는 공속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진 않고요. 릴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정이 있어요. 사기원자 보정이 있어가지고 평타를 두 대만 때린다고 가정이 돼 있거든요. 블루 끼고 사기원자 있어서 평타를 두대 쳤을 때라고 가정했을 텐데, 사실 AI가 안 좋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해서 이 정도 딜이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음 패치 때 AI 패치가 있죠. 그거 기대하면서 일단 표를 만들어 봤고요. 조이가 저번 패치까지는 알론보다 낮았거든요, 이 효율이. 근데 이번에 패치되면 알론보다 효율이 좋아져요. 그럼 알론 3성이 가지는 그 기대값 있잖아요, 유감형 할 때. 그 기대값을 조이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가져온 거거든요. 모르가나 같은 경우는 약간 뻥딜이 있긴 하죠. 왜냐면 이게 3으로 급했거든요. 3명한테 맞는다고 가정된 딜이라서. 조이도 3명한테 맞는다고 가정된 딜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알룬이 진짜 엄청나긴 하네요. 알룬은 진짜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데미지가. 아닌가? 그것보다 높은 효율을 보이는 신드라가 미친놈인가? 신드라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딱 10번 썼을 때를 기준으로 평균을 낸 거거든요.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은, 킬 횟수가 많아지면 효율이 점점 높아지죠. 진짜 미친놈인데? 그래도 이번에 조이하고 소라카가 사회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쓸수 있지 않을까. 자이라는 확실히 좀 효율이 떨어져요. 만약에 3성을 찍는다면 당연히 조이 2성보다는 세지만, 이 간격이 자이라 2성일 때랑 조이 2성일 때 간격이 크고, 3성 찍으면은 조이 3성이 확실히 밸류가 미쳐가지고. 게다가 알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덱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아병밖에. 근데 조이는 확장성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고려를 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후웨이가 진짜 극혐이더라고요. 후웨이는 심지어 4마리가 맞는다고 보정을 했는데도 데미지가 꼴찌였어요. 너무 구리긴 하다. 비슷한 이유로 잔나는 이제 쉴드를 많이 거는 게 중요해가지고 잔나보다도 후웨이가 낫네, 레전드. 그 다음으로 이제 복원 데캡 대천사 고학 비교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드라 삼신기는 복원이 아니라 데캡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주문력이 엄청 높아갖고 당연히 복원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주문력이 450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데캡이 더 좋더라고요. 웃기던데? 그리고 전투 10초 기준으로 보면은 복원이랑 대천사랑 비교해서 대천사가 좀더 좋았고요. 그래서 AP 탭은 데캡이 그냥 짱이고요, 무조건 원탑이고, AP가 좀 높다 싶으면 복원도 괜찮다 정도더라고요. 대천사는 전투가 10초 이상 지속되는 조합에서 AP가 많이 안 증가되어 있으면 데캡이랑 동급. 근데 마법사 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투가 되게 짧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천사를 안 만드는 게 낫죠. 그리고 거학은 확실히 AP 덱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대검하고 곡궁이 남아서 만든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일 덱개 한번 쳐보게요. 내일은 조이 덱개다. 들어가자.